1922년에 주세페 모렐로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마세리아의 고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팔에 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살벌하게 생겼어요. 찰스 루치아노. 이름만 들어도 한동안 벌벌 떨게 만들었던 킬러로 악명이 높아갔던 찰스 루치아노를 공식 입단식을 거쳐서 마세리아가 제1인자로 삼습니다. 마피아 패밀리 입단식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시칠리아 마피아는 입단할 때 일단 피해 전설을 하는데 먼저 머스가 세 멤버의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칼로 베고 그 손자의 사진을 밑에 넣어서 그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사진을 손에 다시 올려서 불을 붙여서 그런 말을 했대요. 뭐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형제들이 네가 뭐 배신을 하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성자처럼 지역에서 뭐 불타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뭐 충성의 맹세 어떤 그런 의식인 거네요. 네. 죽음의 세례 같다. 혈액이 약했던 마세리아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야망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욕 마피아 전체를 손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합니다. 전국 마피아의 1인자가 되고 싶었던 마세리아 이 야망 때문에 뉴욕의 지하세계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당시 마세리아는 이제 작은 조직이 이제 큰 조직에게 상납금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납금을 요구합니다. 상납금을 웬만한 패밀리는 다 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돈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요? 와, 배짱 크다. 배짱이 컸죠. 자, 누구였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인물은 당시 마세리아의 강력한 라이벌인 살바토레 마란자노입니다. 시칠리아에서 이제 온 사람인데 어렸을 때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신학교까지 갑니다. 신부요? 또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아하는 사업 순환이 탁월했습니다. 시칠리아 두목의 명을 받고 뉴욕 마피아를 평정하라 이 명을 받고 맨하탄으로 온 거예요. 마세리아 패밀리 대 마란자노 패밀리. 이 두 뉴욕 마피아의 큰 손이 주도권을 가지고 6.1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카스텔라마레세 전쟁입니다. 전쟁의 서막을 올린 건 누구였을까요? 마란자노였습니다. 이 머리가 좋은 마란자노는 어떤 이 전략을 생각해냈을까요? 뭔가 데리고 와야겠다. 영입해야겠다. 예. 루치아노를 꼬시려고 합니다. 루치아노를 이용할 계획을 삽니다. 과연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루치아노에게? 만약에 날 도와서 마세리아 패밀리를 잡는다면 마세리아 패밀리의 보수자를 너한테 주겠다. 예, 정답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규현 씨는 정식 퀴즈 외에는 잘 맞춰요. 그런데 마피아 세계에서는 보수를 직접 죽인 사람은 결코 보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오퍼를 냈는데 루치아노가 단칼에 NO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조직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루치아노와의 미래의 실패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시작은 마란자노 패밀리에게 가한 마세리아의 공격이에요. 1831년 내내 사람들이 조직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마란자노의 조직원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몇 달 있다가 죽군들이 또 발견됩니다. 이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고문이었던 주세페 모렐로가 총에 맞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렐로가? 누가 죽였을까요? 마란자노 가족이니까요. 루치아노의 해고록에 의하면은 루치아노가 죽어. 루치아노가 모렐로를요? 왜 그랬을까요? 카스텔라마레세 전쟁 중에 초기에 이제 누가 승기를 잡습니까? 마세리아가 승기를 잡잖아요. 이 조직이 너무 크면 안 되겠거든. 마세리아의 힘을 죽이기 위해서
루치아노가 모렐로를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루치아노가 마피아의 전통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법하고 자기만의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거기 점핑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루치아노는 마세리아 패밀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운데 은밀히 루치아노가 마란자노에게 접근해서 내가 마세리아 보수를 끌어내서 처리하겠소. 대신 성공하면은 마세리아 패밀리 내게 주고 간섭하지 마. 이 조건을 내걸고 운명의 나를 잡습니다. 아, 저렇게 적이랑 내통을 했구나. 1931년 4월 이 브루클린의 어느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카드 놀이를 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물어오르게 되죠. 그때 근데 You don't mind I'm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루치아노가 이미 섭외했던 네 명의 킬러들이 마세리아에게 총알을 퍼붓습니다. 결국 총격을 당한 마세리아는 즉사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우와. 경찰들 찍은 사진을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피 범벅인데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만 깨끗해요. 다 죽이고 나서 누군가가 손에 꽂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치아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오죠. 총소리나 손을 씻고 있죠.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서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전쟁의 승자는 바로 마란자노였습니다. 앞으로 뉴욕 암흑가를 다스릴 다섯 개의 시칠리아 마피아 패밀리를 정하는데 조직도 한번 볼까요? 통합을 해버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다섯 개의 뉴욕 마피아의 패밀리 조직도입니다. 이 모임을 코사 노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란자노는 보스 오브 더 보스, 보스 중에 보스가 되고 다른 보스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이제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들이 따라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정하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시칠리아의 오랜 전통인 오메르타, 즉 침묵의 맹세를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재판 없는 즉각 처형이다. 두 번째, 조직은 보스, 언더보스, 카포, 솔저로 각 등급을 나누고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한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코사 노스트라의 회원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동료가 하는 일은 방해하지 않고 동료의 부인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더 이상의 복수를 저지르지 말라. 이제 마란자노는 조직이 더 강해지려면 체계적인 조직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란자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조직의 계급을 세우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른 보스들과 함께 결의를 다진 거예요. 더 확실한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숙청.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마음에 걸렸을까요? 루치아노. 루치아노. 그래서 아, 이 루치아노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던 차에 또 루치아노가 또 머리가 보통이 아니죠. 마란자노가 자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알아차리게 돼요. 자기 정보원을 통해서. 그래서 루치아노가 철저하게 치밀하게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아란자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죽이기로.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그가 가장 친했던 유대인 갱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국세청 직원으로 훈련을 시켜서 들어갑니다. 공무원인 척 철저히 연습해서 계획대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살해합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찍혔던 사진인데, 그래서 마란자노는 네 군데의 총상과 열 개의 자상을 입고 1인자가 된 지 5개월 만에 씁쓸한 모습이죠. 패권을 잡은 루치아노가 이래서 드디어 뉴욕 마피아계를 장악을 합니다. 보스가 된 그는 1931년 마피아 위원회를 만듭니다. 위원장이야 이번엔. 보스라고 안 하네요. 미웠네. 이게 전설적인 마피아 커미션의 조직도입니다. 자, 조세 프로파치, 망가노, 보나노, 갈리아노, 마가디노. 물론 위원장은 루치아노죠. 미국 내 어떤 조직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강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쌓은 사람이 있는데, 시카고를 장악한 이 사람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마피아 위원회의 핵심 인물이자 시카고 지하 세계의 지배자이자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 마피아계를 평정한 알 카포네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 워낙 너무 유명하죠. 미국인들이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유명한 마피아가 이 알카포니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얼굴에 보면은 스카페이스, 네, 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여자한테 이거 작업을 걸다가 남자 사촌 오빠가 와서 얼굴을 이렇게 베었다는데요. 평소에는 되게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그러고, 근데 그 친절함을 잘못 봤을 때는 큰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걸 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알카포네 유명한 그 어록 중에 하나죠. 내 친절함을 오해하지 마라. 많은 마피아가 그랬듯이 알카포네 조직의 성장을 이끈 요인 중에 하나는 금주법이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운하 철도를 통해서 미국의 동, 서, 그리고 서부와 북부를, 또 남부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알카포네는 이런 교통망이 밀주 사업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뉴욕과 클리브랜드, 뭐 미로키 다른 마피아들과 연계해서 밀주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알카포네도 금주법의 엄청난 수혜자였네요. 그렇습니다. 1927년 총 수익을 보니까 이 알카포네가 1억 달러를 봅니다. 이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제 그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계 마피아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전역에 알카포네의 존재와 마피아의 잔혹성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유명한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 사건을 이제 일으키죠. 한 아일랜드 마피아가 연락을 받아요. 디트로이트에서 강탈한 밀주 우송 차량 위스키를 케이스당 $57 줄 테니 살래? 가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다음 날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 날이 2월 14일이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난 거야. 경찰은 마피아 보고 뒤돌아서 벽을 보고서 명령을 한 거야. 그런데 이때 총을 든 세 명이 나타나서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아니 뭐야? 경찰이 아닌 거지. 저게 말이 안 되지. 어?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뭐야? 어? 와, 이거 더 참혹한데? 와, 너무 끔찍하다. 이런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누굴까요? 알카포네. 알카포네. 하지만 당시 알카포네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잡을 수가 없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죠. 그래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이제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면서 이 마피아계의 그 악명 높은 위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고작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칠 것 없었던 알카포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 1930년대 초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금주법으로 세력을 키운 알카포네에게는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과연 이때 그는 어떤 대책을 내세웠을까요? 이건 또 제가 알고 있죠. 우유 사업에 손을 댔죠. 예! 사실 그는 이 금주법이 폐지될 분위기를 미리 예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게 바로 우유 사업이었습니다. 식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유잖아요. 빵, 시리얼. 괜찮은 목장을 손에 넣고 유리병 제조 공장 그리고 냉장 수송차를 이용해서 신선하게 보존된 우유를 그동안 금주법으로 밀주 사업을 위해서 구축해 놓은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는 자신의 사업 전략으로 우유의 유통 기한을 정하기 위해서 시카고 시위에 로비를 했던 거예요. 당시 우유 배달은 아무래도 마차라든지 손수레 이런 동물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속도가 운반 속도가 느렸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도착할 때 이미 상했어요. 그런데 왜 알카포네가 유리할까요? 벌써 그 유통망을 다 있으니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질이 좋은 우유를 빨리 쉽게 유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통 기한을 이제 시위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것은 알카포네에게 대박이죠. 아 진짜 똑똑하네. 그래서 사실 유통 기한이 처음 생긴 게 알카포네의 이게 로비 때문에만은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제도가 이 마피아 알카포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는 것은 맞습니다.